오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 시리즈 계속하는데 지옥을 항상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요. 지옥을 항상 생각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요한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들이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잘것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그 혼들이 지옥에 가도록 그 지옥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지옥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지옥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 주변에 지옥 가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을 충만시켜 주시고 이 설교 듣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적응해가지고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에 연연하다 보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은 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옥의 형벌. 근데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리스찬 삶에서 그것이 중요하다겠죠. 우리 크리스찬 삶, 일상생활에 어떻게 크리스찬이 살아야 되는가 그 시리즈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옥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첫째, 여러분들이 가짜 교회, 진짜 교회를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가짜 교회에서는 지옥 설교를 안 해요. 왜? 자기 마스터 집이야 그게. 자기 아버지 집이야.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 집에 대해서 그 욕을 안 한다고. 나쁜 말을 하기 싫어해. 자기 아버지 집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지금 목사들 설교 많이 나오죠. 들어보면 아주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지옥 설교하는 목사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거의 다가 가짜 목사는. 가짜 목사.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안 하느냐 이거지. 그건 가짜 목사예요. 그 다음에 가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구별하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그 공포에 대해서 그 무서움에 대해서 아느냐, 믿느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예상 외로 여러분이 교회 나간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지옥에 대해 얘기하면 귀찮아해. 지옥 얘기를 왜 해? 지옥이 없는 양 그렇게 살아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지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 무서운 곳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그거를 무시하거나 심각하게 생각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냥 종교인이야. 에이, 교회 나가는 종교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물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 지옥,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천당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들이 보낸 사자들인데 그 이유는 우리 성인들은 믿는 목사들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니까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짝퉁을 만들어낸 거죠. 왜? 마귀는 지옥을 우선 첫째로 생각 못하게 해요. 그러다가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이 계속 지옥 그러니까 그거에 짝퉁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지옥에 가면 사각 달린 뱀이 먹고 이렇게 몸을 감고 있다는데 지네 아버지가 뭐 지네 엄마가 뭐 이렇게 하고 울고 보면 뭐 레퍼토리가 똑같아. 예, 스토리 들어보면 거의 다 삐까삐까해. 한 사람이 얘기했더니 그걸 베껴가지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한 군데 가면 뱀들이 있고 한 군데 가면 뭐가 있고 한 군데 가면 불이 있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거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네 군데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다섯 군데 얘기해. 그 다음 사람은 또 여섯 군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사탄의 짓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 사탄이 뭘 하려고 그러냐. 지옥에 대한 신빙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행위구원이에요. 100%. 이런 행위를 끊지 않으면 이런 죄를 끊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사함 받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프리칭은 이거 끊고 이제 끊고 저거 그런 거 뒤따라다니면 지가 죄질 건 다죠. 그게 악마들이 하는 것이 사탄의 종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옥이라는 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 지옥을 생각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지옥을 항상 우리가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다섯 가지 이유로 설계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첫 번째는 사탄의 계략 때문. 사탄의 계략 때문. 사탄은 지옥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지옥을 생각하지 않게 해요. 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거짓 목사 사탄의 종들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요. 즉 사탄의 종들을 써가지고 강대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5만 개, 6만 개 한국만 해더라도 목사들이 10만 명 넘게 그래가지고 그 종들을 써가지고 지옥 설교를 못하게 해요. 목사들 입에서 한 번도 지옥이라는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사들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사탄이 또 지옥에 대한 심각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이 지옥을 말하면서 코미디언들이 나왔어요. 지옥을 코미디식으로 얘기를 하여간에 지옥 설교를 경시하거나 지옥 설교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탄은 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의 방법은 세상 일을 영적인 일보다 하늘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을 써요. 계략. 그러니까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목사들, 그 거짓 목사들을 써가지고 자기 종들을 써서 다른 복음을 가리키게 해요. 예를 들어서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 그래서 천막교회 조용기가 시작해가지고 제일 세계에서 큰 교회를 만든 게 사탄이 만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직접 자기 교인들에게 말한 게 뭐예요? 사람들 데려올 때 우리 교회 가면 우리 천막교회 가면
부자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무슨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천막교회가 여의도 순봉교회로 둔갑한 거예요. 나 같으면 내가 똑똑하면 그랬을 거야.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천막교회 나오면 부자 됩니다. 그래. 야, 니네는 왜 천막 지고 아직도 있냐? 이랬을 거야. 그렇잖아.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게 정신이 다들 미혹의 영에 걸려들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 딱 보면 몰라. 기복신앙. 그래서 복음을 다른 복음을 가리키게 사탄의 종도를 써가지고 만든 것이. 그 다음에 세상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영적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사회 복음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사회 복음이라는 걸 이 사탄이 만들어냈어요. 사회 복음 뭐예요? 사회를 개선하는. 사회는 개선 안 돼요. 이 악인들이 사는데 무슨 개선이 그 자식구가 있어.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하시고 평화로 화평으로 통치하실 때만이 개선이 있는 거죠. 어디 인간들이 개선을 해? 개선하면 할수록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핵 좋다 그랬죠? 이제 핵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는 거야. 암만 해도 개선이 아니라 더 크게 멸망하는 그것을 고안하는 거예요. 인간의.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들은 복음을, 은혜 복음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만들어낸 사회 복음을 위주로 가리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들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보다 가가지고 자선사업하라 그러고 북한에 가가지고 무슨 뭘 져주고 국수공장 져주고 근데 국수공장 져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괜찮아. 국수공장 져줘놓고 그냥 다 빠진 거야. 그래갖고 자기 교회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지. 내가 북한에 국수공장 5개 차렸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 받아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한테 꼬부쳐주고 그 꼬부쳐줘. 공개적으로 못해.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 탄로나잖아 지금. 조용기 그 아들들 사업 뭐뭐 한 거 다 탄로나잖아. 그 자들은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음이라는 거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무슨 노동운동이니 민권운동이니 이런 걸 통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교회가 무슨 자선사업체로 전락한 자선사업체 하면 내가 말을 안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지옥가는 혼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했지 가가지고 짜장면 나눠주라고 한 거야? 라면 나눠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하는 방법으로 사탄이 자기의 사탄의 종들을 써가지고 막 거짓 목사를 써가지고 그런 다른 복음들을 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해방신학이라고 해방신학. 라틴 아메리카에 시작된 해방신학.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시키겠다는 지가. 에? 인간들이. 은혜 복음을 막기 위해서 맨 처음에 캐토릭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개신교 목사들 다 들어 리버럴들이야. 진보적 성향이 있는 자들이 결국엔 해방신학으로 뭘 해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방커녕 다들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오히려 몰고 가지. 그런데 그런 이념을 받아들여가지고 한국 목사들도 또 해방신학이니 복음이니 무슨 뭐 사회복음이니 무슨 복음이니 바포저 목사가 나오고 뭐하고 물조 목사도 나오겠지 또 나오면 바포저 목사가 있으면 이거 뭐 교회가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라는 가장 중요한 이 지옥에 대한 경고, 그 불쌍한 혼들이 그 무서운 지옥에 가는 곳에서 그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데려오는 거,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솔저로 만드는 거.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사회복음, 둘의 마을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일보다 더 중요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겠어. 그게 사탄의 계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항상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사탄의 계략 두 번째는 세상 일에 몰두하게 해요. 세상 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나가서 죽어라고 이러고 나 들어와가지고 먹고 그냥 퍼져서 또 자고.
먹고 자고 이런 먹고 자고 이런.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계략으로 사탄은 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낫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세상에 치여가지고 매일 살다가 생각해봐요. 이민생활 특히. 어? 직장에서 일하라. 가정에서 애들 키우라. 어? 그 얼마나 힘들어. 24시간. 세상 일에 몰두하게 만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일보다 더 중요히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두 번째 이유. 왜 지옥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 믿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믿기 어려워.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령하다 보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거짓 목사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고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가지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 믿어야지 지옥 안 간다고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 어디서 주소 들은 거 있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외운다고. 에? 분식집 개가 라면을 끓인다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에이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슨 지옥이 있어. 지옥에 보내.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에 왜 보내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에 왜 보내니?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절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지옥에 보내겠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니라고. 마귀가 그의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마태복음에 얘기하죠. 자기가 그냥 마귀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쉽게 그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고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만 믿기만 하면 내가 다 건져주겠다 이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안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구령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 말했죠. 어떤 사람 전화와가지고 구원받으라고 그랬더니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냐고 따지는 거야. 왜 인간 창조했냐. 그럼 들어가지 엄마 뱃속으로. 왜 나한테 따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써 십자가에서 다 이뤄주셨다.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공짜로 영생을 얻는다. 그럼 왜 죄를 짓겠냐. 또 그렇게 따지는 거야. 왜 죄를 짓도록 만드느냐. 죄 짓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내가 죄를 질 수 있고 안 질 수 있고. 아담이 이브가 죄를 질 수 있고 안 질 수 있고. 초이스가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대신 사탄을 초이스한 거야. 그랬더니 또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의지를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 그 의지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된다. 그리고 의지를 왜 줬네? 아 참 내가 하나님인가? 지가 백보자 18에 가서 따지지. 그러면 로봇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이거 해라 그러면 자기는 그러고 살고 싶대? 차라리. 사람들은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리 죄를 졌대지만 그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첫째는 거기 갈 필요 없어요. 나하고 30분 동안 악유할 때 1분 동안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끝나는 사람이 29분을 악유하고 결국엔 구원도 못 받고 전화 끊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다 이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보내냐. 그러나 우리는 지옥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서 이 인간들이 6천 년 동안 한 알에도 3,500년 구약서부터 3,500년 동안 인간들이 사는 인간들이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쥐잡듯이 이잡듯이 안 받겠어 이거? 왜? 오류를 찾아내라고. 근데 이게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라도 거짓이 없는 거야. 이게 하나라도 거짓말 나오면 내일 당장 세계 토픽이 되는 거야. CNN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경 봐라 이게 가짜다. 하나님 말씀이 어딨냐. 난리가 났을까. 벌써 성경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나 성경이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가장 인간들이 많이 읽은 책. 왜? 성경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박사학위를 다섯 개 받아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지옥을 항상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 지옥이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싶든 안 믿고 싶든 자유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 오류가 없는 이 성경에선 지옥이 있다는 것이요. 지금 본문에서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 왜?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두려워할 거 없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기껏해야 죽이는 것밖에 없어. 그 육신의 죽음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지. 그 혼을, 불멸한 혼을 지옥에 보내가지고 영원히 멸망시키고 고통을 줄 수 없다 이거야. 사람들. 어제 하나님만이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지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뿌리죠. 우리가 이번 주에 많이 뿌렸죠. 그 사람들이 이거를 딱 읽으면 첫 장에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당신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볼 거야. 화가 나지만.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교회 나가는데 그래서 뭔가 하고 볼 거야. 그래가지고 딱 두 번째 타이틀을 보니까 지옥에 대해 아십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해서 실상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케 하면 잘라서 던져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 발이로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니라. 또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면 뽑아 던져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 정도로 심각하게 주님께서 워닝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 심각하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두 손, 두 발, 손이나 발 잘라버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무시무시하게. 내가 가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날 죽이려고 난리 날 거야, 사람들. 뭐? 내 손을 잘라라고? 난리 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왜? 지옥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그 다음에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뭐 떼거지로 그 나라의 중국의 인구가 몇십억이든 상관없어. 떼거지로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 안 해요. 우리 인간처럼 숫자가 많으니까 저거는 좋은 교회인가 봐. 너 하나님 말씀, 진리를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다 지옥 간다는 거야. 즉 75억이 다 지옥 가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면. 75억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면 그 지옥이 그 좁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옥은 스스로 확장된다 그랬으니까. 잠언서 5장 5절에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방탕하게 사는 열. 잠언서 9장 18절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방탕한 남자가 가는 것이. 여기 잠언서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네. 지옥에 너무 많이 가가지고 자기가 갈 데가 없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는 곳이야 거기는. 즉 지금 신학자 목사들이 가는 곳이래. 성경에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목사들이 가는 거야 거기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3장 거기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에게 속은 자들도 가는 거야. 아, 난 목사 때문에 그랬어. 거짓 목사 잘못 만나서 소용없어. 같이 가는 거야 지옥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목사 지도자들 목사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속은 지금 은사주의 교회니 칼빈주의 교회니 수많은 그런 교회에 있는 모두가 다 그 목사들과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길거리에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만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에 나가는 종교 지도자 쫓아가는 자들. 그것은 고통의 장소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해요.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안 졌는데요. 나는 저기 토막살인한 저 살인자보다 난데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것도 영원히 불 속에 가요? 상관없어. 큰 죄를 졌든 작은 죄를 졌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영생할 수 없어. 억울한데요. 백보자 심판선에서 내가 불못에 가는 거 억울한데요. 따져봐야 소용없어.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의 첫째 사망뿐만 아니라 그 혼이 육신을 떠나서 불멸하는 혼이 그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이 그게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가증스러운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마술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지옥을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지옥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래. 거짓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옥에 안 가는 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 나는 캐딜락이 없는데요.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캐딜락이 문제야. 캐딜락 타고 지옥 가면 어떡할래?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떤 영화 배우처럼 몇 밀리언짜리 몇십 밀리언짜리 집에서 못 사는데요.
그 안에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나쁜 것이 오고 어떤 어려운 게 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들보다 한층 위에요. 왜? 지옥에 안 가니까. 어떤 나쁜 게 여러분한테 닥치더라도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진리를, 이 쉬운 구원을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사에 속아서, 사탄의 종에 속아서 이 지옥 설교도 못 들어보고 그 다음에 무대기로 모든 민족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무시무시한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 설교를 제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럼 무시무시한 설교.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긍정적 설교, 존 오스틴처럼 설교 왜 못하셨을까? 그 이유는 존 오스틴은 지옥은 빼놓고 설교하니까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하세는 그 지옥불에서 타는 그 죄인들을 항상 생각하셨기 때문에 입만 떴다 하면 지옥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우리 성인들은 믿는 목사들이 지옥 가지 말라 하는 거죠.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지옥을 항상 생각해요. 내가 그 거짓 목사들 때문에 수만 사람 지옥 가니까 신랄하게 비판하죠. 이번 주에 어떤 형제가 전하고, 왜 목사님은 그렇게 비판해도 쇠 안 걸리는데 나는 쇠 걸렸는데요. 왜 내가 비판을 하는 얘기예요. 그 자들이 지옥 설교를 하고 바른 구원론을 제시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비판하겠어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 자들은 사탄의 종들이라고. 근데 그 한국 목사들이 사탄의 종이라는 것을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100년의 한국 기독교 복음사에. 우리 성인들은 믿는 목사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목사들이라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종으로 봤지, 진짜 목사들이 사탄의 종이 있다는 걸 생각 상상조차 안 해. 아직도 안 해. 아직도. 십자가 세워놓으면 다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 그게 사탄의 교회인지 아무도 몰라. 우리가 그 얘기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지금. 사탄도 그의 종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도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우리가 지옥 설교하면 왜 그렇게 맨날 저 김경원 목사는 지옥, 지옥, 지옥 하냐. 지겹지도 않나. 내가 거짓 목사들 그렇게 욕을 하지만 그 거짓 목사들이 지옥 가는 것은 그거는 상상조차 못해요. 지옥 갈 거라고. 여기 성경에 의하면 저기 나가서 사람 죽인 살인자보다 더 낮은, 더 심한 지옥으로 간다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그 자들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이 수많은 사람, 자기 민족들을 수없이 죽였죠. 몇백만 명, 몇천만 명. 스탈린이니, 못된 똥이니, 김일성이니, 김정은이니, 지 다들 그렇게 김정일이니, 지 국민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생각해봐요. 열심히 살고 남들에게 봉사하고 그러나 예수를 거절했어. 그 사람이 지옥 가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 그거는 팩트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생각해. 예수를 안 믿으면 누구나가 거기에 가는 거예요. 저 스탈린이니 뭐 이런 애들처럼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고 아무리 남한테 좋은 일을 해도 스탈린과 같이 지옥에 가는 거야. 급순 틀리겠지.
그러나 지옥 가는 건 불못에 가는 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옥을 생각 안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 목사들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 지옥 불에 가가지고 영원히 어떨 때는 내 육신을 한 10년만 타고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싶지만 10년도 엄청 긴 거야 그렇죠? 365일 10년 해봐 3650일을 불 속에서 그 혼이 고통받는다고 아무도 그 무서운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온갖 죄를 져도 거기만은 피할 곳이에요. 거기 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돼가지고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네 번째 이유는 구령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지옥을 생각 안 하면 구령에 대한 열정이 식어요. 여러분이 왜 그 추운 데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려고 그래요. 왜 나가서 길거리에서 우리 애들을 그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그것 때문에 불쌍한 사람에 대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엾게 여기셨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이 지옥을 생각 안 하면 열정이 없어져요.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옥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리 설교 나가고 뭐하고 구령할 때 항상 저 사람이 내가 진리를 안 주면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네. 그러고 나가시라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돼. 말은 해줘야 돼. 그것까지 안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책임을 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령하다 보면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거절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 점점 열정이 식어진다고요. 그 사람들 악함, 완악함 그 마음을 보고 여러분도 같이 식어져요. 악인들이 넘치고 복음을 조롱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점점 혼에 대해서 무뎌져. 아이고 이렇게 돼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지옥을 항상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그다음에 화도 나고 구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겨.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구령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지옥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은 왜 지옥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은혜 복음을 수호하기 때문이에요. 은혜 복음을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 복음을 수호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이 은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유튜브니 뭐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적을 한다. 이 은혜 복음을 희석시키고 은혜 복음을 타협하게 하고 은혜 복음을 변개시키고 이런 대적자들로부터 여러분이 이 은혜 복음을 수호해야 돼.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그 후배들이 쫙 그 은혜 복음을 지켰어요. 우리 침례교 선배들로 인해서 캐토릭에 굴종하지 않고 쭉 아주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은혜 복음이 타협이 돼가지고 이상한 변경된 복음으로 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은혜 복음이 살아있어요. 왜? 항상 지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구원론을 전파해야 돼요. 왜? 사탄이 세상 일로 지옥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은 다 실패하면 이제는 구원론을 복음을 전하라 이거야. 교회 나가라 이거야. 단지
정확한 은혜 복음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거. 그래서 거짓 종들을 써 가지고 은혜 복음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변질시켜 가지고 짝퉁 복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의 마지막 전법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실상은 내가 이제 22년 한국 교회 LA 와 가지고 22년 때 들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 상대했죠. 지금 설교하는 사람들, 큰 목사들, 무슨 목사들 다 봤죠? 사람들이 정확한 구원론을 제시하지 못해서 다들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결국에는 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람들 만나면 웃기는 게 뭐냐면 교회 나가시고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할아버지가 칠복교회를 지었습니다. 칠복교회 지은 사람들 수백 명이야. 그 옆에 칠순교회도 지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결론은 나한테 복음을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린 대대로 예수를 믿은 집안이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수두룩하게 가는 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왜? 정확한 구원론을 제시한 목사들이 없었어요. 처음에 칼빈주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생각해봐. 한번 여러분 머리가 안 좋더라도 저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서 신학교 졸업한 스물 몇 살 애들이 중국 가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복음도 그 제대로 된 복음 가지고 들어갔어. 칼빈주의 복음. 그 다음에 또 은사주의 복음,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이런 복음들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뭘 가르쳤겠어요 걔네들이 젊은 애들이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고 죽고 막 그랬지만 그 당시에 생각해보라고. 20대 30대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것도 썩은 교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뭘 전했겠냐고. 두 사람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게 없어요. 칼빈주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칼빈주의가 가장 문제가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칼빈주의를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왜? 자기 의지로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는 거야. 로마서 10장 10절에 9절 10절에 뭐라 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지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데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리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을 때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근데 우리가 믿어질 때라는 성경 구절은 없어. 다 우리 의지로 믿어야 돼. 우리가 믿을 때라고. 믿어질 때가 아니야. 근데 그 칼빈주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기다려라. 믿어질 때까지. 이래버린 거야. 마귀가 아주 경사 났지 경사.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뭘 보냈어? 성령을 보냈어요? 마귀가? 그 다음에 악령을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그게 또 이제 구원이 돼버렸어. 그래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려야 구원이야. 그 다음에 구원론 눈물 구원론 콧물 구원론 이렇게 정확한 구원론이 없어져 없이 들어가 버린 거야.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해가지고 교회 차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수없이 늘어난 거야. 그게 부흥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부르는 거야.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정확한 은혜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신해야지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아무리 감정이 복받치고 뭐 해도 거기서 끝나는 거야. 구원까지는 이르질 않아. 그냥 그 자리에서 쓴 거야. 아무리 회개를 만 번을 해도 상관없어. 정확하게 은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소용없어.
그래서 정확한 권원을 제시 못했기 때문에 지금 100년, 100몇 년 동안 한국교회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대부분이 몇 가지로 나눠져. 첫째, 예수 믿고 행함을 해야 돼. 종교 행위. 그리고 선행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를 해야 돼? 예수 믿고 뭐 세례받아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잘 나와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새벽기도 하는 이런 식이야. 다 이렇게. 그런 종류가 많아요. 그 지옥 가는 직행길이야. 완행버스, 직행버스가 있어서 내가 봤을 때 그건 직행버스야, 직행버스. 그 다음에 제자의 도를 구원론으로 가리켜. 뭘 다 버리고 다 끊고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가 다 또 지옥 보내. 존 맥커튼이, 폴 워셔니, 뭐 존 파이퍼니. 그러니까 존 파이퍼를 존 파이퍼 책을 보고 뭐 존 파이퍼 목사 말을 들어라 뭐 이렇게 정동수가 그렇게 하고 지금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더라고. 걔는 복음을 모르는 애예요. 복음을 아는 애가 존 파이퍼 극단적 칼빈주의 목사 말을 들으라 그래? 그 특징은 뭔지 알아요? 정동수 교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짝퉁하고 진짜랑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정동수 교회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다 기존 교회 다녔던 사람들 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기네 교회 온 걸로 다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서 양육을 킹제임 성경이니 뭐 이런 거 시킨다 이렇게 짝퉁짓을 하니까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머리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지식만 들어가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거야. 그런 짝퉁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적이 언제 있느냐 이게. 구원 간증하라 그러면 뭐 옛날 도깨비 껌 씹는 얘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냥 뭐 내가 화장실 가다가 뭘 해가지고 도깨비 만나가지고 뭐 깡충 뛰어가지고 뭐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빛이 환히 들어와가지고 뭐 좀 하여간 참 과학 아니야. 구원 간증 들어보면 참 목사들서부터 과학 아니야 과학. 그 정확한 구원론을 모르니까 그런 간증을 세워놓고 정동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을 취급하고 돈 빌려서 론 해가지고 와라 그래 빌딩 짓고 그러고 지금 짝퉁 노릇해가지고 진짜 바이블리버들을 진리를 막게 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정확한 구원론을 제시 안 했는데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몇백 년 다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그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위험한 게 내가 한국교회 왜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구원 상담을 할 때 내가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영적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까? 이번 주에도 왔는데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설교 들어서 알았어. 근데 이 회개 문제에 대해서 이걸 안 한 거야. 그냥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근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올바로 살아야 될 때 이런 게 없는 거야.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잘못 나가서 살았다고. 삐뚤어 나갔다고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는 바로 살려. 그런 마음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나? 없으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로 살아라. 이게 주님께서 제시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하기 싫은 거야. 세상 것 즐기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니까 이 양쪽을 회개 없이 두 개 하니까 권해 없이 들어갈 리가 있나? 성령님께서 안에 들어올 리가 있나? 안 들어오시지. 회개하는 마음에 왜 들어오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의 구원의 확신 갖지 못하는 사람들 체험에 체험? 지금
정동수나 이런 목사들 간증 이렇게 다른 목사들 들어보면 다 체험 간증이죠. 그 사람들은 체험 받았을 때 성령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적이 없어요. 구원은 은혜 복음 말씀으로 받아야 돼.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 성령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사실만 믿으면 내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제가 삼받는다. 그걸 확실하게 100%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체험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경험이 성령이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리 내 설교를 듣고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도 100번 영적기도 해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들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구원받은 적이 없구나. 내가 여태까지 10년, 20년 은사주의 교회 다니면서 속았구나. 그게 미혹의 영에 속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내가 어린애처럼 진짜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냥 성경대로 믿는 설교를 암만 들어봐도.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 온 형제 하나는 계속 듣고 이메일도 왔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설교 내가 마지막 뭐 미혹의 영을 하는 뭐 목사들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거기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녔던 교회 믿고 자기가 다녔던 그 체험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백독을 하더라도 지옥 가는 거야. 왜? 처음에 그 사람을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시점에서 성령이 들어온 적이 없어. 뭘 들어왔어? 악령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믿고 20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나가서 거리설과 뭐 해도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구원받은 적이 없어. 요새 더욱더 그 은사주의자들 목사들 옛날에는 뭐 조용기니 그 귀신 쫓는 베레아 김기동이니 이런 이초석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설쳤는데 요새는 좀 빛의 천사로 가장 이 사람들은 보면은 빛의 천사 같지도 않아. 그거는 악당들 같아. 근데 빛의 천사로 가장한 그런 목사들이 자기 체험 말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기성 목사. 선한 목자교회. 선한 목자교회. 이름도 좋아. 선한 목자교회. 말도 선하게 해. 근데 지옥 보내. 체험 얘기하면서. 방언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요번에 나 이게 자꾸 이 사람들 왜 내가 알게 되냐면요. 연락들이 와요. 이 사람은 어떠고 이 목사님은 어떤 성경적으로 좀 얘기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 이 사람들 거를 이제 가끔가다 본다고요. 지금은 또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라는 사람이 유명해졌대. 네, 서울 뭐 어디인데 김은호 목사. 그래서 내가 조금 보내온 걸 들어봤는데 완전 이것도 은사주의야. 아, 이것도 완전 무당짓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수만 명을 데리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수만 명만 해 유튜브에다 올려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지.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해가지고 봤대는 그 박보영 목사. 인천의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 이 자도 또 완전히 그냥 의사였었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 기도원에 가서 있을 때 큰 소복 입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막 가슴을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나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 믿었다. 이게 이런 자들이 지금 수없이 나와가지고 또 의사였다가 에? 의사 다 버리고 이 사람은 의사만 버린 게 아니야. 아, 그 전에 이혼했고 아들을 조그만 아들을 키웠는데 그 음성에 아들을 버리고 나가라. 그래서 아들도 버렸어. 참 내가 아주 이런 자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랑이야. 아들 버린 게. 국민학생이 아빠 어디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나가린다. 안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아버지가 아들 버리고 나온 걸. 이 마귀 자식들은 몰라요. 창피한 거를. 그게 자랑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체험 은사주의로 몰고 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가서 그런 체험을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지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린애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수호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뭉텅이로 그냥 모든 민족들이 그 불못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시 믿음을 체크하고 여러분 자신도 체크해야 돼. 내가 혹시 그런 미혹의 영의 체험을 아직도 은사주의 교회에 다녔을 때 그거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은사주의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으면 꼭 체크해야 돼. 교회 나간다 그래서 아예 안심이다 이러지 말라고. 은사주의 교회, 칼빈주의 장로교회,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감리교회, 성결교회, 모든 한국교회들은 다 이 은사 체험에 빠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국교회 중에 방언을 그 마귀에 뭐 하는 것이라고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주는 것이라고 방언하면 안 된다고 그 방언하는 사람들 하지 말라고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아마 한국 침례교회도 그거 용납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거를 미혹의 영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믿든 안 믿든 그런 거를 제지를 안 해. 한국교회는 제지를 안 해.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마지막 미혹의 영이 다 넘어가가지고 마귀가 장악을 해가지고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옥을 생각해야 돼요. 자매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이 다섯 가지 이유로 내가 우리는 지옥을 항상 생각하라 그랬어요. 해야만 된다 이거. 첫째는 사탄의 계략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옥을 생각해야 돼요. 자매 피아노 치세요. 나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족들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우리가 항상 지옥을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전파해야 돼. 지옥은 사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지옥은 꼭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 나가니까 안심하지 말라고요.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정확한 구원론을 전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런 은사주의 체험이나 그 다음에 종교의 그런 행위나 이런 걸 믿고 자기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체크하라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인터넷에서 완전히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성결교회든 남침례교회든 한국교회는 누구나가 다 이상한 복음을 가리켜 이 쉬운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짝퉁들이 지금 이제 킹제임 성경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랑 또 유사하게 해가지고 바이블리버들 다 맡고 있는데 그 짝퉁들도 내가 계속 설교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내 설교로. 왜? 아, 그 사람도 킹제임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럼 뭐해? 지옥 보내는데. 응? 그럼 뭐하냐고. 정확한 구원론을 제시 못하는데 말로만 하는데.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지금? 이제 킹제임 성경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 가지고 할 거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정확한 구원론을 제시하고 지옥하는 혼두를 구려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제가 왜 아직도 간대사에서 설교해야 되냐.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지옥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